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. 마크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실험용으로 만들었는데 아울러토리 두께가 있고요. 오늘 볼 거는 구조물 블록이라는 건데 원래 없던 거 옛날에? 1.몇에서 추가되는 건데 뭐 당연하지 뭐 나도 몰라. 근데 언제 추가되는 거야? 1.7 정도에 추가되는 거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있어.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지. 여기 신기한 요거 있지. 요게 여기 실제로 있는 거야. 내가 보기엔 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어. 저런 모드가 없었어. 저게 볼 수 있는 게. 요거 지금 박스. 아니 이 화면 말고. 이 박스도 그렇고 아까 네가 지금 좀 아까 무슨 뭐. 요거? 요거? 이거 이 화면이 없었잖아 옛날에는. 요게 그 구조물 블럭이라 해서 영문으로 하거든.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기브 한결 한 다음에 요게 그 스트럭처 블럭인 걸로 써. 그래서 여기서 스트럭처가 영어로 구조물 누나가 언니 스트럭처 블록이에요.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줄 거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한 칸, 두 칸, 세 칸을 짓고 여기다가 요렇게 만들어 요거를. 만약에 이게 스트럭처야 돼. 마이 스트럭처야.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겨. 그래서 요거는 1 언더바 1을 할게 되면 그래서 마이 스트럭처 1. 그러니까 저장이 돼? 아직 저장 안 되고 여기서 그 여기 모드가 지금 저장이야.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된 거야. 이제 얘 부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요 조각상을 위에 한 번 더 붙이고 싶어. 여기다 흙이 한 칸 더 쌓일 거거든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거를 불러오고 싶어. 얘가 사실은 여기인가? 여기였잖아? 그러니까 얘를 불러오고 싶어. 그러면 얘를 여기 얘는 세이브란 말이야. 저장 모드야. 근데 내가 여기서 불러오기 모드를 해. 그 다음에 구조물 이름을 아까 전에 설정했던 게 1 언더바 한 다음 1이잖아 그치? 그러면은 여기서 블록이를 눌러. 그럼 요게 나온다 했어. 그래서 여기 아래 있던 게 여기로 온 거야. 그러면 이게 그거네. 그 한마디 누가 돼 하지 말고 불러오면 되는 거 아니요 그치? 이게 사실 이거 지금 구조물이 간단해서 그렇지 원래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어디 가서 딱 저걸로 불러오게 하면 딱 그냥 아예 지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? 응. 미리 저장해 놓은 걸로?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그 뭐였더라? 이게 클론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겠지 뭐. 그거거든. 클론이 그거 완전 그 똑같은 뜻인데 클론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요거는 클론 명령어를 그냥 10초 만에 딱 꺼내서 여기다가 요거는 직선. 야 이거 서바이벌 모드에서 되는 거야?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안 돼. 살짝 커맨드 블록 같은 느낌. 아니 서바이벌 모드에서 돼야지 모험 떠날 때 집을 갖고 가지 그지? 아 살짝 그건 또 다른 모드인데. 아 그래? 모드가 막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는 건데 그게 또 살짝 막 블록 딱 하나 설치하면 막 집이 다다다다 생겨. 아까는 그 구조물 블록 그런 식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야? 크기는 네. 그게 끝인가 보지? 더 크게는 못 만드나 보지? 하나의 구조물이? 아니야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? 내가 예를 들어 저기 아울러토를 샘플 하나 만들어놨었다 했잖아. 그래서 여기다가 그 나는 이 상자 크기가 요 크기가 그걸 늘릴 수가 있어? 오프셋을 0으로 하면은 땅이 안 나와.
산 보이지? 오케이 오케이. 와 이해했어 이해했어. 아 미리 이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. 요거 초록색이 Y, 그다음에 빨간색이 Z, 그다음에 파란색이 X인 걸로 알고. 아니네, 파란색이 Z네. 어쨌든 크기는 여기서 또 조정할 수 있어. 이해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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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. 내가 요 직소 블럭은 나도 잘 모르는데 요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에어가 있는데 막 내 생각에 막 여기에다가 살짝 나무 오크 블럭 그냥 식물로 하자. 콘크리트 화이트 콘크리트를 할 거야. 저는 그냥 여기다가 커맨드 블럭을 하자. 내가 막 커맨드 블럭으로 해. 그러면 완료가 나오지 않을까? 분리기관? 얘는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살짝 저거랑 비슷하게 생기고 살짝 비슷한 얘야. 비슷한 얘 같아. 무서우는 한마디로 쟤는 구조물을 하는 거 설정하는 거고 지금 방금 요거는 얘는 구조물 블럭이었던 거고 좀 아까 뭐였지? 저 블럭? 얘 뭐였지? 직소. 직소 블럭은 살짝 만약에 NPC만 있으면은 혹시 내가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서 NPC 마을이 요거를 불러왔거든. 그냥 여기서 막 내 생각에는 여기서 막 NPC 마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어저께인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. 아니 그니까 요거는 네가 뭔가를 미리 만들어놓은 걸 불러오는 거고 아까 직소 퍼즐은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. 내 생각엔 요거 봐봐. 변신? 저 변신인데? 변신도 그러니까 있고 엔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는 거를 에어로 만드는 거거든. 이게 직수 퍼즐이니까 대상을 콘크리트로 한번 해볼까? 콘크리트가 에어가 되나? 콘크리트 한 번만 해볼까? 되지 않을까? 아 저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? 아니 Y로 하고 레드스톤 막 그런 걸 줘야 하나? 일단 Y 들어봐. 근데 이 블럭 누르면 저기 바뀌는 거 아니야? 아니고 내 생각에는 레드스톤 신호를 줘야 하나. 난 잘 몰라. 그렇게 복잡하겠어? 이거 공부 좀 더 해라. 그치, 요거는 나도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. 얘는 요거인 것 같아.